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으로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폭우가 지난 뒤 도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강풍 피해들이 있다는데요. 최소 4명의 인명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노스웨스티 한 레스토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무고한 시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의 이번 총격 사건이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27세 여성과 헤어진 후에 지속적으로 여성을 괴롭히고 스토킹하면서 마지막에 여성이 일하는 레스토랑까지 찾아가 총격을 가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무고한 시민이 총격 부상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9일 월요일 밤 시카고 노스사이드의 쉐리던 공원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특정인을 노린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감염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보건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사망자는 해리스 카운티 출신의 성인으로 원숭이 두창 감염 당시 심각한 면역 저하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KBC 뉴스구상국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어제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으로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에 도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강풍 피해들이 잇따랐는데요. 최소 4명의 인명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소연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던 28일 일요일 한 차례 강한 뇌우가 시카고 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바로 다음 날이었던 월요일 오후 또 한 차례 강한 폭풍이 시카고를 통과하면서 도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접수됐습니다. 앞서 시카고와 일대 여러 카운티에 뇌우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풍우는 월요일 정오 무렵부터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60에서 80마일로 몰아치는 강한 돌풍과 함께 요란한 천둥 번개까지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이 일대에는 강한 뇌우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정전을 빚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까지 내리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특히 시카고 노스 및 노스 웨스트 사이드에서는 가로등과 전선들이 끊어지고 파손돼 도로 위로 파편이 튀었고 스코키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 때문에 도로 위 나무들이 꺾이고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카고 북부 교외 지역에서는 오후 1시경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일부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윌멧과 위네카 지역 일부에서는 잠시 정전을 빚었지만 폭풍우가 그치고 곧 복구됐습니다. 한편 이번 폭풍우는 일리노이뿐만 아니라 중서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남기면서 최소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안전국은 미시간주 멀로에서 14세 소녀가 천둥 번개가 칠 때 떨어진 전선에 손을 대 감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로 경찰 수사관의 정보에 따르면 피해 소녀는 집 뒤뜰에서 친구와 함께 걷고 있던 중 나무 막대로 착각하고 전선 파편을 만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는 돌풍으로 뽑힌 나무에 깔려 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톨레도 소방구조국 대변인 스털링 라헨은 성명을 통해 신원 미상의 여성이 한 주택의 뒤뜰에서 쓰러진 나무에 깔린 채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칸소에서는 불어난 배수로 물에 휩쓸려 11세 소년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오데오주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월요일 밤 기준으로 60만 가구가 정전됐고 화요일인 오늘 오전까지도 37만 가구의 전력이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미시간, 일리노이, 인디애나 전역에서 25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는 등 이번 폭풍으로 미 중서부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랐습니다. 바로 어제 월요일 밤 노스사이드의 쉐리던 공원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이 어젯밤 11시 30분경 노스 도버 스트리트 4600 블록에서 갑자기 다가온 두 명의 남성으로부터 총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성은 가슴 쪽에 총격을 입고 일리노이 메이슨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신원은 마샬 존슨으로 알려졌으며 총격을 입은 장소에 거주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노스웨스트의 한 레스토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무고한 시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은 4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인 27세 여성과 헤어진 후에 지속적으로 여성을 괴롭히고 스토킹하면서 마지막에 여성이 일하는 레스토랑까지 찾아와 총격을 가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무고한 시민이 총격 부상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범은 다행히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름은 찰리 모리노 41세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저녁 9시 20분경 2701 웨스트 디번 스트릿에 위치한 크라운바 콜롬비안 레스토랑에서 발생했으며 찰리 모니로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레스토랑을 찾아와서 총격을 가한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8개월간 데이트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성이 지속적으로 여성을 학대하고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경찰에 여러 번 신고를 했던 기록도 나왔습니다. 그 후 헤어지자고 선언한 여성은 용의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문자를 받아왔으며 결국에는 여성이 일하는 레스토랑까지 와서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여성이 일하던 중에 잠깐의 시간을 내고 나와서 담배를 피던 중 총격범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알고 현장을 피했고 이때 총격범은 레스토랑 유리를 통해 총을 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식당 내에 있던 무고한 50대 남성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달 초 엣지브룩에서 5살 소년을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뺑소니 범의 차량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피해 여성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살 소녀 타하카는 지난 8월 10일 엣지브룩 노시세로 에비뉴 6300블록에서 길을 걷다가 북쪽 방향으로 향하던 빨간색 소형 SUV 운전자 차량에 치였습니다. 피해 소녀는 그 뒤따라오던 볼보 차량 운전자에게 두 번째로 치였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SUV 운전자가 현장을 도주했고 두 번째 볼보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 현장에 머물러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 소년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년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후 경찰은 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예상되는 빨간색 소형 SUV를 찾는데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제보 문의는 312-745-4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경찰이 이달 초 링컨 파크의 CTA 레드라인 정류장 근처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남성이 이달 10일 오전 7시 25분경 웨스트 플러턴 에비뉴 900블럭에 있는 플러턴 레드라인 정류장 근처에서 한 여성에게 담배를 요청했고 그 후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용의자는 21세에서 25세 사이로 키가 약 5피트 9인치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시 파란 색상의 겨울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덧붙여서 주변에 의심되는 인물이 있으면 바로 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외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제스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둬놓았다. 작고 안전한 곳. 인간의 궤. 저게 뭐야? 저 에너지 칼로 제스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바로기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신검!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근데 그 천둥성을 찾아가 이걸 왜 찾을까요? 심상치가 않네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놈들은 내가 처리해. 내 걸 뺏길 수 없잖아. 위험에 대비하라. 죄수 위치 파악해. 죄수 번호 197A. 설계자? 목적이 뭐지? 이게 터지면 지구는 끝난다. 나갑시다. 용서들 하시게. 신검이 있어. 넌 여기서 못 빠져나가. 나도 좋은 거야? 설계자부터 잡아. 다른 인간들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신상품. 하! 사람은 내가 맞지. 이냐 말하면 수험자와 나오시게.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 올 추석에는 정관장으로 회복하세요. 정관장 한가위 이벤트 1. 믹스 앤 매치 촌녹 3종 에브리타임 자녀용 5종 1개, 2개, 3개 구입 시 최대 15% 할인 2. 인기 제품 활기력 특별 할인 $29.99 3. 기타 제품 $250 이상 구입 시 홍삼원 골드 증정 시카고 정관장에서 만나보세요. 한가위 이벤트는 오는 9월 18일까지입니다. 정관장 847-967-0303. 오늘은 치킨 먹는 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치킨은 물론 수프림, 매콤한 마초마 치킨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조 핫도그 두레치킨 콘도그에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런치 위에 부드러운 치즈소까지 핫치토, 프렌치프라이, 치즈, 소시지, 콘도그 등 인기 핫도그들을 지금 맛보세요. 8901 롤스 미러키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 전화 847-581-1838 두레치킨.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 마을 식당에서 한국의 우수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경남 우수 특산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카고 최대 특산품 매장입니다. 한국의 농수산물만 고집하여 만든 고향의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에서 판매되는 경남 특산품 가운데 가장 핫한 품목으로 김해 장군차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와 깔끔한 위생 그리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김해 장군차 김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까지 책임질 맛 좋은 김치를 지금 바로 우리 마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친구처럼 친절한 이웃처럼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브로커 벼댄워너 공인중개사 임종렬입니다. 부동산 중에서 콘도 타운하우스 아파트 건물 상가 사업차 매매 임대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팅과 매물을 보유하고 집 구매에서 크로징과 부동산 관리까지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군, 안전한 환경, 상담부터 계약 마무리까지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임종렬을 만나시면 집 사시는 게, 파시는 게 걱정인 분들께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결과와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임종렬을 찾아주십시오. 문의전화 847-208-2340 847-208-2340. 언머스트 그룹은 이름 그대로 최상의 서비스만 추구하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오피스는 윌링과 네이퍼빌에 위치하며 시카고 전 지역의 주택, 상업용 건물, 사업체 매매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부동산 그룹은 최상의 서비스와 부동산 전문 지식,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고객의 신뢰와 추천을 받는 부동산. 여러분과 함께할 앞모스트 부동산입니다. 다운타운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일리노이 카펫 카텐. 다양한 색상과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하드우드 플로어, 카펫, 럭, 카텐, 블라인드, 쉐이드, 타일 등 35년 전통과 노하우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실한 워런티, 2만 스퀘어피트의 카펫과 최다 스탁 보유, 1000개 디자인의 에어리얼 럭, 그리고 최저가 보장 www.illinoiscarpetdrapery.com을 방문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지금껏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지금도 늘 걱정이 많으신 당신을 가슴으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당신이 받으실 차례입니다. 따뜻한 돌봄과 사랑의 공간이 있는 나이스 요양원에는 당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중서부에서 가장 큰 한국부를 운영하는 나이스 요양원 한국부 담당 조현숙이 모십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감염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보건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사망자는 해리스 카운티 출신의 성인으로 원숭이 두창 감염 당시에 심각한 면역 저하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가 스페인과 브라질 등 아프리카 지역 밖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전까지 원숭이 두창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아프리카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 사망자는 41세 남성으로 림프종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병원 치료 중에 폐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족 간 감염 사례로 보이는 어린이 감염자가 미국에서 줄줄이 나오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리건주의 세이프웨이 슈퍼마켓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매장 내 직원이 총기 난사범을 막으려고 몸을 던졌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직원의 용감한 행동이 대형 참사를 막았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오후 7시경 발생했습니다. 이선 밀러라는 20살 남성이 오리건주 밴드시의 한 쇼핑몰 슈퍼마켓에 들어와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이 사고로 80대 노인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식품 코너에서 근무했던 직원 도널드 서리스는 총격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 총격범을 막으려다가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슈퍼마켓 안으로 진입했을 때는 총격범이 스스로 자신에게 총을 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식품 코너 직원의 행동이 추가 희생을 막은 것 같다며 실제로 총격범 에단 블레어 밀러의 차량에서 추가 산탄총 한 정과 다수의 화염병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 입학 전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1만 달러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40년 만에 최고치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 같은 계산이 나왔는데요.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녀 2명을 둔 중산층 부부가 2015년생 둘째를 만 17살까지 키우는데 총 31만 605달러가 들어갔다며 이는 연간 18,271달러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이 미국을 강타하기 전인 2년 전보다 약 9%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를 농무부의 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양육비에는 주거, 식량, 의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유년기 기저귀값, 야외 활동 교육비, 학원 교육비 등이 포함됐고 대학 등록금과 학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elcome back to K-Culture Time. The BMA have recently take place on August 28th. And Blackpink's Lisa has won the award for best K-pop for LaLisa. Amy BJ up next with more information. Hello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KBC News. My name is Amy BJ with your Korean Hot News. On August 28th, the VMAs took place at the Prudential Center in New Jersey. Blackpink had attended this award show and had made their long-awaited comeback. Blackpink had performed their newest release, Pink Venom, and all the fans were loving it. Blackpink itself has been killing the game. This also includes Lisa from Blackpink, who had made a huge accomplishment and taken home the award for Best K-pop for her solo song, LaLisa. Lisa didn't just win this award, she also became the first K-pop soloist artist to do this. Say la, listen, love me, la, listen, love me, hey. Call me la, listen, love me, la, listen, love me, hey. Oh, I got an attitude, but touch on a boo. The lattice in the room. Just say la, listen, love me, la, listen, love me, hey.
asked for a better debut song from Lisa. As Lisa was heading up to accept her award, she was being appreciated and celebrated by all her fellow Blackpink members. Lisa couldn't have made this award just about her. While giving her speech, she even got her bandmates involved. Overall, we are all congratulating Blackpink and Lisa for their accomplishments at this year's VMAs. The only way for them to go now is up. Thank you for tuning in to KBC News. Amy Vijay with your Korean Hot News. Until next time, bye!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31일 수요일 하루 종일 맑고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69도입니다. 9월 1일 목요일을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70도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 69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5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26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치킨 먹는 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치킨은 물론 수프림, 매콤한 마초마 치킨을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조 핫도그 두레치킨 콘도그에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런치 위에 부드러운 치즈소까지 핫치토, 프렌치프라이, 치즈, 소시지, 콘도그 등 인기 핫도그들을 지금 맛보세요. 8901 롤스 미러키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 전화 847-581-1838 두레치킨. 외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죄수들을 여러 시간대에 가둬놓았다. 작고 안전한 곳. 인간의 궤. 저게 뭐야?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바로 기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신검.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근데 그 천둥성을 찾아가 이걸 왜 찾을까요? 심상치가 않네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놈들은 내가 처리해. 내 걸 뺏길 수 없잖아. 위험에 대비하라. 죄수 위치 파악해. 죄수 번호 197A. 설계자? 목적이 뭐지? 이게 터지면 지금은 끝난다. 나갑시다. 용서들 하시길. 신검이 있어. 넌 여기서 못 빠져나가. 나도 도로가? 설계자부터 잡아. 다른 인간들 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신상통. 하! 사람은 내가 맞지. 니냐 말하네. 후원자와 나오시게. 지금부터 이놈은 내가 맞도록 하지. 올 추석에는 정관장으로 회복하세요. 정관장 한가위 이벤트 1. 믹스 앤 매치 촌녹 3종 에브리타임 자녀용 5종 1개, 2개, 3개 구입 시 최대 15% 할인. 2. 인기 제품 활기력 특별 할인 $29.99. 3. 기타 제품 250불 이상 구입 시 홍삼원 골드 증정. 시카고 정관장에서 만나보세요. 한가위 이벤트는 오는 9월 18일까지입니다. 정관장 847-967-0303.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 마을 식당에서 한국의 우수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경남 우수 특산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카고 최대 특산품 매장입니다. 한국의 농수산물만 고집하여 만든 고향의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판매되는 경남 특산품 가운데 가장 핫한 품목으로 김해 장군차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와 깔끔한 위생 그리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김해 장군차 김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까지 책임질 맛 좋은 김치를 지금 바로 우리 마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친구처럼 친절한 이웃처럼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브로커 벼댄워너 공인중개사 임종렬입니다. 부동산 중에서 콘도 타운하우스 아파트 건물 상가 사업차 매매 임대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팅과 매물을 보유하고 집 구매에서 크로징과 부동산 관리까지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군, 안전한 환경, 상담부터 계약 마무리까지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임종렬을 만나시면 집 사시는 게, 파시는 게 걱정인 분들께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결과와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임종렬을 찾아주십시오. 문의전화 847-208-2340 847-208-2340. 언머스트 그룹은 이름 그대로 최상의 서비스만 추구하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오피스는 윌링과 네이퍼빌에 위치하며 시카고 전 지역의 주택, 상업용 건물, 사업체 매매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부동산 그룹은 최상의 서비스와 부동산 전문 지식,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머스트. 고객의 신뢰와 추천을 받는 부동산. 여러분과 함께할 앞모스트 부동산입니다. 다운타운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일리노이 카펫 카텐. 다양한 색상과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하드우드 플로어, 카펫, 럭, 카텐, 블라인드, 쉐이드, 타일 등 35년 전통과 노하우를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확실한 워런티, 2만 스퀘어피트의 카펫과 최다 스탁 보유, 1000개 디자인의 에어리얼 럭, 그리고 최저가 보장. www.illinoiscarpetdrapery.com을 방문해보세요.